아마 지금 우리 뭐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이제 개발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핵발전소 또 핵무기 또 핵을 이용한 가장 뭐 이 위험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은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자자 손손을 위해서 또 지구의 미래를 위한 그런 관심을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생명의 전멸이나 또 지구의 환경과 더불어서 정말 모든 생명 지구가 정말 아마 황폐화되고 또 지구의 이 생명성의 모든 것들이 다 멸종화되는 이제 이런 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한 이제 그런 인식 속에서 아마 큰 원력으로 이번에 이런 대장정을 시작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게 장정이라는 건 또 이제 어려움이 도처에 이제 있게 될 테고 또 이제 물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또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한 그런 공감 또 그걸 통한 하나 이제 지금 이제 인식들을 널리 확산시키는 이런 일들이잖아요. 어렵지만은 무사히 그래도 대장정을 잘해 마치시고 또 그런 원력의 결과들이 온 세계가 다 정말 가르기에 대한 또 생명 존중에 대한 또 지구촌 미래에 대한 이런 공감과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서 이 세계가 평화롭고 좋은 이 정토의 세계로 이제 바뀌지는 그날을 갖다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런 이제 씨앗을 심는 일이고 또 씨앗을 발화해내는 일이고 또 잘 하나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또 권력 또 정성 또 많은 분들의 같은 공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? 아마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. 고생 많으리라 생각하고 건강히 열심히 또 힘들더라도 또 참고 인내하고 인욕하면서 성공적인 이 실크로드 대장정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. 아마 이제 내년 후년 되면은 우리 교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중간에 어디 한번 어떤 기회에 저도 한번 이 교수님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또 시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건강히 또 이제 생각했던 이 생명 이 타력의 그런 장정이 이제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항상 이 월정사에서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. 월정사 생명은장이 여기서부터 또 생각들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생물다양성총회 때도 우리 팽창불교선언이라는 걸 또 하게 됐거든요. 이제 아마 그 정신이 이 월정사에서 또 태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와 더불어 교수님의 그런 또 이제 생명 타력에 대한 평소의 원력 잘 이루어지기를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다녀오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